안녕하세요, 페리입니다. 해빗 마케팅 챌린지 3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적합한 사채를 구성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눕니다. 듀얼 휘트먼의 캐시버타이징을 참조하였습니다. 하나, 인쇄물은 명조와 바탕체를 써라. 하나, 헤드라인은 대문자, 소문자의 조합을 사용해라. 하나, 온라인 상의 서체는 12포인트 이상으로 하라. 입니다. 미국의 심리학 저널에 B.E. 로슬린이 실었던 인쇄용 활자로 다른 서체를 썼을 때의 상대적 가독성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고 고객들에게 잘 읽히는 그런 서체가 있다고 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용도별 서체는 별도 참고해 보기로 하고요. 책에서 소개한 나에게 적합한 서체, 설정값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은 대문자, 소문자 조합으로 하고, 그 다음에 Advertising Power를 예로 들었을 때, 대문자 조합으로 하는 것보다는 맨 앞자리는 대문자로, 그다음 다음 단어도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하는 게좀 가독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 헤드라인은 검은색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연령층이 좀 높은 독자를 예상한다면 12포인트가 아닌 14포인트로 잘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차치하더라도. 자, 적용을 해보면 좋을 텐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더 스테어테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지만, 중간 정도를 타겟으로 보고, 12포인트 정도로 하면 될것 같고요. 발화중심 영어회화 또한 젊은 층의 모임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12포인트로 지금 설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초급반에 이제 저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프리젠테이션을 준비를 할 때, 그를 위해서 좀더 크게 PT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 나에게 적합한 서체를 구성하는 방법 세 가지. 하나, 인쇄물은 명조와 바탕체를 주로 사용하고, 헤드라인은 대문자, 소문자 조합으로 할 것이며, 온라인 상의 서체는 12포인트. 단, 연령대를 고려해서 좀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